안녕하세요, 양말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저번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다이아클론 DA65 배틀콤보이 VMAX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포드 그랜더라는 제품입니다. 이 DA65 배틀콤보이 VMAX 같은 경우에는 이 포드 그랜더가 한 80%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정말 여러가지 기믹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제가 원래는 주종목이 트랜스포머지만 트랜스포머 옵티머스에 딸려있는 그런 트레일러랑은 비교도 안 되는 기믹들이 막 숨어져 있어요. 부품도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고, 어쨌든 지금부터 다이아클론 DA65 배틀콤보이 VMAX 포드 그랜더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.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, 야 씨, 이게 트레일러래요.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거에 달려있는 그런 트레일러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금형 파져 있는 것도 워낙에 멋있게 잘 파져 있고요. 바퀴도 이 궤도 자체가 굴러가진 않지만 밑에 바퀴 달려있는 것들 때문에 잘 굴러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, 야, 이 앞모습 보세요. 이런 노즐 같은 게 이제 앞에 달려있는데 이게 막 앞으로 달리다가 여기서 팍 부스터 쏘면서 조금 이제 정지 상태를 위한 이렇게 앞쪽에 달려있는 노즐들 4개에 들어가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차량이랑 연결해주는 그런 부품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안쪽에 저런 덕트 표현들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는 이런 포인트 도색들 잘 들어가 있고요. 앞에는 무슨 사령탑 마냥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 두 명이 앉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는데 이것도 대박이에요. 아, 이렇게까지 설계를 해줄 수 있나 싶은.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대공포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. 각각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대공포, 그리고 360도 돌아가고 분리도 되기 때문에 뭐 원하는 방향에다가, 뭐 다이아클론은 조인트 규격이 거의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곳에 붙여줄 수도 있고요. 이런 몰드파인 것들, 아, 진짜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이 30만원대 출시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싶은 그런 가격 책정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일단 여기는 이제 스티커를 따로 붙여주는 곳이고요.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의 이런 웰드 라인들.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다이아클론 제품들은 이런 웰드 라인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플라스틱이랑 한몸이에요, 한몸. 야, 이런 웰드라인이 이제 다른 데서 보였으면, 야, 이거 너무 사출이 좀 그렇다,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싶은데도 다이아클론은 아니에요. 다이아클론 진짜 웰드라인이 있음으로써 덜 심심하고 그게 또 조화롭게 잘 작용한다는 점.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줄 수 있고요. 야, 이런 표현들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옆모습도 똑같고,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가 한 개의 트레일러에 4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굉장히 잘 굴러가는 그런 바퀴를 가지고 있고요. 메이드 인 차이나 박혀있네요. 그리고 이 제품의 내부를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보자면, 이제 영상 자체에서 막 이렇게 막 순찰을 돌아요. 그러다가 이제 막 워프 게이트 같은 거 열려가지고 적군들이 막 나오니까 바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막 드리프트해서, 그리고 여기 역추진 해가지고 딱 멈추면서 여기 딱 뒤에 열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펼쳐주면서 와 열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럼 뒤에서 이렇게 B타입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출전하고요. 진짜 여기까지만 해도 멋진데 제가 이 제품에 진짜 소름 돋았던 기믹이 영상에서 나왔던 여기 궤도 옆이 이렇게 열어줄 수 있거든요, 이런 식으로.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빼줄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,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바퀴들이 있어요, 궤도 밑에. 근데 이 슬라이드를 딱 열어주면 바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궤도에 있는 바퀴랑 지면이랑 평평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깨알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나 하고 싶었던, 야, 오토바이. 이 다이아클론 대원들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런 식으로, 여기 궤도 옆에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 있어요.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고정성은 굉장히 좋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열리면서 막 오토바이 탄 대원이 먼저 출격해서 이제 정보 수집하러 나가고,
그 영상이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오토바이 탄 다이아클론 대원을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다 넣어줄 수 있고요.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 오토바이는 진짜 벌크로라도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이 DA65 배틀콤보이를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믹들이 숨어져 있습니다. 오토바이는 고정이 되는데 사람은 고정이 안 돼요.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B타입도 나와서 출격을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주면 따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와 이거 보이십니까? 이 내부 디테일.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열려서 이렇게 안착되는 것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 옆으로 튀어나온 이 부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안착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지 모드, 베이스 모드를 해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치기 전에 여기 동봉되어 있던 이 거치대를 이렇게 열어주고 내려주면은 딱 지면에 안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진짜 디테일한 설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쪽에 이 무수한 조인트 구멍들과 이 몰드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이제 동봉된 자석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는 곳이고요. 저런 자석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렇게 다이아클론이나 와르다로스 대원들 이 발바닥 밑에 있는 이 자석을 이용해서 딱 세워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굉장히 다양한 기지 놀이를 해줄 수 있어요. 물론 이 대원들 숫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벌크로 조금 구매를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대원들도 세워줄 수 있는데 일단 또 대박인 건 여기 앞쪽에 이 옆에를 열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빨간 버튼 이걸 눌러주면 여기 사령탑 쪽이 이렇게 올라가져요. 그리고 이렇게 돌려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지휘소 느낌을 많이 날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고요. 여기를 다시 이렇게 버튼 눌러서 내려주면은 여기 밑에 슬라이드 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령탑 앞에 메인 콕핏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내려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보면 막 무슨 컴퓨터 화면들 마냥 이렇게 관제탑 느낌이 진짜 많이 나게끔 설계를 해줬어요. 이거는 전주인분이 이제 스티커를 붙이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면 좀 아깝더라도 이렇게 스티커를 꼭 붙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이 사령탑 안쪽에 지금은 남은 게 이제 와르다로스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원을 앉혀주고 닫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올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려주고 조금 더 힘을 가해서 빼면은 위에 조인트들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. 이게 옆으로 열려요. 그러면은 얘가 막 순찰하러 날아가거든요. 진짜 이거 너무 잘 만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안쪽에 저런 미사일 포트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정찰하러 나가는 그런 사령탑 느낌 아니면 탈출선 같은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연출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보다 잘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리고 이 상태로 동봉된 이런 컴퓨터 시스템 같은 책상이랑 의자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 앉혀주고 조인트 방향에 맞게 그냥 원하는 곳 아무데나 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컴퓨터 같은 것도 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게 총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뉴버 챔버 있죠. 이거를 딱 껴서 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이렇게 매뉴버 애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 양은 태워줄 수 있는 이런 크기 너무 좋아요.
그래서 이런 부품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부품 4개,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 2개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어, 야, 이런 코어 같은 거를 이렇게 접속시켜서 이런 식으로 코어 전기를 하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부품도 들어가 있거든요. 이거는 이렇게 집게를 두 개로 할 수도 있고, 더 길게 해서 집게를 하나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어 있죠? 이 코어를 위에 집게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고, 뭐 원하는 그냥 조인트 구멍에다가 이렇게 정비하는 느낌을 내줄 수도 있어요. 이런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. 아닌가? 저만 좋아해요? 그 다음에 이런 부품도 두 개 들어가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조인트 이런 오토바이드를 이렇게 딱 끼워서 고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니까 참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지놀이 부품들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넣어줬어요. 진짜 뭘 좀 아는, 이건 진짜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이렇게 파트 1에서 보여드렸던 야전 침대 같은 거 들어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, 요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조인트 방향 그냥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껴주고, 여기 위에다가 VMAX를 이렇게 올려놔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비하고 수리하는 듯한 느낌의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. 물론 이렇게 부속품들 많은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막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사실 연장 기믹을 사지 않는 이상 조금 작긴 작아요. 그리고 이만한 크기의 공간도 좀 나오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래도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. 정말 많이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고, 네,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하시는 대로 다 커스텀을 해주실 수 있지만, 그냥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했을 때 조금 이런 느낌이 납니다. 메뉴보드를 이렇게 태워주고, 뒤에 이런 걸로 고정을 시켜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늘려 틀어서 이런 코어들을 장착을 해주면은, 이렇게 닫았을 때도 딱 저 메뉴버 사이로 이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닫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배틀 콤보이는 수리하는 그런 느낌으로, 그 다음에 코어들도 정비하는 느낌,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로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습득하고, 그리고 다이아클론 대원만 더 많았어도 이렇게 사령탑에 두 마리 정도 더 올려줬을 텐데, 조금 아쉽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선물로 받은 챔버들,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바이로 출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, 이런 연출들을 진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, 진짜 정말로 이거만큼은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. 근데 사실 이만한 공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럼 이제 트레일러를 덮거나 할 텐데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량으로는 안 돼서 한 량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. 원래는 두 칸짜리인데 저는 이렇게 한 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세 칸이 돼서 그나마 공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, 이 정도의 제품에 한 량 추가하는 거 정도는 투자를 더 해주시는 게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. 이거 보세요. 이런 기지놀이를 누가 싫어해요, 이런 겐트리 느낌을. 그 다음에 이제 나올 포드 겐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정비소 그런 기지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세팅 값은 진짜 원하시는 대로 다 커스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, 그냥 진짜 딱 이쁘게 다 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설치하고도 닫히게끔만 설정해 준다면, 세상 진짜 이만한 기지놀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, 물론 영상에서처럼 B타입까지 실어주기는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, 그래서 여기 침대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고요.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덮고요. 그리고 이쪽 뒤쪽에도 덮고, 그 다음에 여기 사령탑은 다시 돌려가지고 앞쪽을 향하게끔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.
그 다음에 닫아 줄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레일 같은 게 이 매니버 사이들로 싹 들어가고, 야, 신기하게 안 닫혀. 이런 식으로 설계만 해주면은 펼쳤을 때, 와, 나만의 기지다, 나만의 집이다 느낌이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여기도 이렇게 무리 없이 잘 닫히게끔 설계가 됩니다. 그래서 뚜껑 잘 닫아주고, 이런 받침대 닫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잠가주고, 뒤쪽도 여기도 닫아주고,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포드그랜더 모습이 완성이 돼요. 물론 이거보다 더 연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저는 딱 이 정도까지의 길이가 제일 괜찮지 않나. 왜냐면 여기 포드갠트리도 이제 붙여질 거고, 사실 지금도 조금 길어요. 북한 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길고,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은 공간이, 지금 이것도 늘 공간이 없는데. 그래서 막 생각날 때 막 다이아클론을 가지고 놀다가 막 와로다가 덤빈다 이러면은 딱 기지를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기지놀이를 재밌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이만한 제품이 없어요. 정말로 지금은 피가 워낙 많이 붙었지만,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면 진짜 꼭 제발 구매하시는 거를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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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드립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이아클론 DA65 배틀콤보이 V맥스 포드 그랜더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강요는 아니고요. 내 입안 취소한다. 지금 취소. 어르신, 회장님, 이렇게 싹싹 빌게.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.